결과적으로 지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근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지방 대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그 지방이 세포 내에서 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그대로 있고 에너지는 항상 고갈되는, 즉 조금만 운동을 하고 피로해도 몸살이 오고 뭐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고 근육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몇 배 노력을 해도 결과도 좋지 않고 결국은 포기해 버리게 되는, 즉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뭐 무한정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다시 이제 식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거의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보다 더 많이 식사를 하게 되는 폭식 현상,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럴 때는 또 칼로리를 과다하게 섭취되면 그 남은 칼로리가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근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체중은 다이어트 할 때는 빠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감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식사를 할 때는 또다시 지방이 증가하는, 근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또 저혈당 증상을 초래해서 또 뇌로 하여금 식욕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렙틴과 그릴린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섭취를 매우 제한하고 오히려 인슐린의 어떤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다이어트,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이 아닌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는, 땀이 난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지방이 타서 그 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얼굴이나 가슴이나 등에 땀이 맺힐 정도의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그 나오는 만큼 체지방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 스쿼트라든지 계단 오기라든지 뛰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근육을 보존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매우 좋은 운동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